초구는 역시 네. 짝 돌면서 성공하는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 선수의 성적이 사실 팀 성적으로 보면은 가장 좋지 않거든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뭐 초반에 부진하다 할지라도 그 에버리지를 찾아가듯이 그렇죠. 승률도 역시 후반에 찾아가겠군요. 뒤돌리기 성공하면서 한 점 추가. 네, 너무 강하게만 분리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메이크 샷. 그렇죠. 네. 만들어냈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공이 보였는데 체넷이 네. 저기에 눈길을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이 키스 때문에 약간은 좀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네. 파란 공. 네. 대전 직접 맞지 않으면 짧은 각도로 자 마오름 그러네요. 마오름 가능합니까? 가능하나요? 들어갔어요. 네, 마오름. 야, 예.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네. 아슬아슬했었는데 네. 예전에 살짝 맞았네요. 이승윤 캐스터가 용오름을 처음 시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댓글 뭐 채팅창에도 오름 뭐 사람이 성을 붙이는 오름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도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쏙쏙 들어와요. 아, 리버스 공격으로 짧게 시도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틈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해서 대공을 살짝 끌어줬습니다. 아,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를 사용했을 때는 장단장으로 오는 키스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마르티네스. 아, 지금 표정이 굉장히 멋있어요. 네. 잘하니까 네. 표정 하나하나도 상당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 표정이 멋이 없는 걸까요? 당구 칠 때?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빗겨치기 대전. 어, 너무 깊숙이 들어간 면은 있어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어, 마르티네스 선수 이제 불편함 없이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코너를 네 잘 돌았고요. 자, 여기서 회전이 살아줘야 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쭉 내밀어서 네. 뭔가 좀 실수가 있었나 싶었어요. 지금 두께가 약간은 체네트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단 조금은 두꺼웠어요. 지금 불안 심리가 나왔었군요. 그렇죠. 당구 선수들은 저런 동작들을 많이 합니다. 옆 돌리기. 자, 여기서 회전이 네, 좋아요. 깨끗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일목적고 처리하면서 옆 돌리기 성공했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안 내리기 위해서 일적구에 강한 힘을 지금 해놨죠. 파란 공이 튀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체네트 응원해 주는 팬들입니다. 약간의 키스를 이용한 공격 같아요. 얇은 두께로 파란 공이 흰 공 쪽으로 가서 네 살짝 밀어줬네요. 지금보다는 좀 더 세게 미는 걸 원했을 건데 아~ 네, 피했나요? 성공입니다. 네. 키스를 이용하면서 깨끗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키스가 났으면 오히려 좀 편하게 득점이 됐을 건데
생각보다 키스가 조금 났어요. 파랑공과 키스가 있을 뻔했군요. 그렇죠. 그래도 네, 잘 쳤습니다. 옆돌리기 코너죠. 놓치지 않습니다. 와, 수선 씨의 스트롱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고강도 샷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죠? 네. 좀 뭐 체네트 선수 같은 경우 약간의 좀 기술적인 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반면에 좀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 약간 좀 강한 네. 네, 시원한 공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6대5로 한 점 앞서가는 마르티네스. 야, 원뱅크 넣어치기 괜찮아요. 저 파란색 틈 사이로만 빠지지 않으면 득점이 됩니다. 틈 사이 네 극복해냈습니다. 아, 위치가 정말 잘 서졌네요. 뱅크샷. 백민준 선수 신났네요. 이게 춤이 절로 나오는 거죠? 백민준 선수의 춤을 보면 약간 뭐 자 길게 자 곡선을 잘 그려줬는데요. 대회전 네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 체네트의 여기 참 그림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단쿠션 맞고 장쿠션에서 약간 휘어나가죠. 자 이런 곡선 때문에 각도가 지금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큐의 감각이에요. 다음은 옆돌리기. 네 적중. 루피체넷은 이제 이번 시즌에 PBA 와서 시작부터 이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는데 이번 발딱발딱 뛰어서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가 루피체넷 선수가 처음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이 선수는 PBA 오기 위해서 6년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적응 기간이 없을 정도로 네. 빠르게 성적을 냈죠. 네. 자, 굉장히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예 끌었습니다. 대패전. 자, 브라보가 나왔어요. 지금 하이원 벤치 쪽에서. 네, 좋아요. 동점을 만드는 리피 체네트. 누구 목소리였었나요? 지금 약간 좀 외국 발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명을 좁혀주죠. 외국 발음이라면은 네. 또 두 명이 있네요. 네, 응우엔 응우엔은 맞아요. 예, 네. 응우엔은 맞습니다. 8대8. 자, 키스가 굉장히 많은 배치인데 네, 해결을 해냈고요. 여기서 회전이 받아줘야 됩니다. 네. 역전샷. 루피체네트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브레팔. 그렇죠. 체네트 선수가 뭐 지금 하이원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라 지금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루피체네트가 이제 큐를 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공 잘 치는데요. 마르티네스 얇은 두께로 강하게 그렇죠. 스포인트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목적구가 달려오기 전에 빠르게 가는군요. 네. 키스의 위험을 확실하게 대공의 스피드로 극복했습니다. 그렇죠. 일목적구가 약간 좀 뭐 칼루이스라면 수구는 우사인 볼트급으로 네 더 빠르게 옵니다. 칼루이스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네, 저번에 칼루이스 한번 했다가 욕 먹었습니다. 올림픽에 나왔던 분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 서울 올림픽 때 나왔던 네, 분 아닌가요? 육상 네. 선수죠. 9대9 동점. 타임아웃. 아, 지금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회전을 좀 빼서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회전을 뺐을 때는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깨야 되는 마르티네스. 얇은 두께로 지금 시도합니다. 자, 두께를 맞춰냈어요.
봅니다. 네, 좋아요. 멋있습니다. 아, 지금 회전을 빼고 이 얇은 두께를 지금 시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지금 시도였는데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쳐놨네요. 두께 조절이 뒤돌리기 깨끗하게 이 화를 참는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뭐, 저희도 이야기할 때 이제 네. 화를 내면 진다고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거든요. 당구 경기는 정말 화를 냈을 때는 피해를 많이 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본인에게 자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자책하는 것도 일단 집중력이 깨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군요. 네. 옆돌리기 갑니다. 자, 옆돌리기가 네. 들어가면서 15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 선수는 자, 안쪽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자, 공은 이럴 때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공을 네. 닦는 시기가 있군요. 네,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뭐 말하는 대로 쏙쏙 들어갑니다. 당구의 정석을 보여주네요. 자, 공을 닦았을 때는 또 분리도 잘 되거든요. 돌려치기 괜찮습니다. 지금. 네, 옆돌리기 득점. 치기. 자, 끌려줬나요? 자, 마무리 성공합니다. 마르티네스 15-10. 뒤로 안 돌아보고 가네요. 네, 3세트 마르티네스 선수. 네. 역시 마르티네스 선수가 초반에는 팀리그 초반에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후반에 만회가는군요. 아, 이거 멋있네요. 1점 남았을 땐 저도 이렇게 가거든요. 맞아도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안 맞아도 네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마르티네스 선수의 마무리 깔끔했습니다.